아, 1승 찍기 어렵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먼저 전태양 선수입니다. 개막전도 승리를 했고 이제 오늘 경기 또 승리하면 팀의 승리까지 만들 수 있는 전태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주성호 붉은색 도세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맵 같은 경우는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초반에 예 프로브가 이제 이제 6기에서 예, 어느 정도 타이밍 조금만 있으면은 나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타이밍에 나가게 된다라면은 상대방에게 가스러시를 하는 것이고 안 나가게 된다라면은 무난하게 운영을 한 그런 모습이 것입니다. 네. 자, 지난번 KT 공군과의 경기도 1세트 잡고 3세트 네, 예, 다 가죠. 예, 사실 원래 타이밍보다는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일단은 이 정도 타이밍에 나가는 것은 가스러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위도 혹은 전진 게이트를 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브가 뭐 빠른 타이밍에 갑니다. 예. 기도 빠른 타이밍이 하지만 전진 게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나갔어야 돼요. 네. 예. 아무래도 가스러시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일 확률이 높겠죠. 네. 지난 공군과의 경기 1세트 잡고 3, 4, 5세트 그 져가지고 졌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뒤집으면 애교가 없어진 것. KT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긴 진짜 그 또 반복되면 그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랑 시나리오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네. 예, 공군과의 대결에서도 김대웅,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하고 고강민, 황병현, 김성대 선수가 내리 패배를 하면서 결국 2대3으로 패배를 했었던 그런 게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가스러시 갑니다. 예. 예, 네. 그렇죠. 네. 예, 2인용 맵의 특성상 일단은 먼저 가스러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더블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질럿으로 압박을 하면서 바로 가스도 지체하지 않고 안 받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초반부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반부터 끌려다니면 안 되죠. 스토리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치고 나가야죠. 깃발 들고. 자, 특히 마지막 경기입니다. 팀의 1승이 걸려있어요. 그렇죠. 제8게임단은 이거 착단하고 적승해야 됩니다. 예, 흔히 이 타이밍에 테란이 가스통을 깨면은 여기서 배럭가스를 할 확률이 있지만 가스통을 지금 깨지 않고 있다는 모습, 아마도 가져갔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 프로토스 주성우 선수가 예, 알 수 있겠고 앞마당 지역에도 가스러시 또 해줘도 돼요. 커맨드 지으면.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럭스를 구석에다가 지으면서 저 베럭스를 짓는 SCV가 프로브에 의해서 견제 안 당할 수 있도록 구석에다가 아주 그 안정적으로 지은 판단도 좀 좋았고요. 어쨌든 간에 가스 견제를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의 생각대로 처음은 풀려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태영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앞마당에 예, 커맨드 센터를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해줘야 되는데 예. 네. 예, MBA를 지어주는 모습. 네. 예. 짜증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앞마당에 커맨드를 지으면 질럿이 와서 견제를 하니까 질럿 못 오게 하면서 같이 앞마당 늦게 먹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서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순순히. 예, MBA를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넥서스를 바로 짓지 못하게끔 이제 견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가 있을 때 이 프로브는 지금 생산된 머린으로 와서 잡아주면 쫓아내면 되죠. 그렇죠. 예, 이거 앞마당에 가스통? 한 번 더 지어줘도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예. 견제하는 게 먼저서 그걸 쫓겨놓자 저희도 가스통으로 또 갈 수도 있죠. 예. 아이고, 빠지네요. 예, 뭐 일단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질럿이 바로 달려야 돼요. 벙커 안 지으면 이거 질럿에 예, 본진 난입하게 되고 후속 질럿 또 오게 되면 이거 완전 초반부터 휘둘리면서 자신이 원했던 플레이 하나도 못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벙커 친 뒤에 평일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렇죠. 아, 스카이 프렌이 스타 프로리그 SK 프렌이 스타 프로리그 시즌1 진짜 감사합니다, 팬분들께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8게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스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얼마나 또 멋진 경기가 나오고 또 어떻게 1승을 찍었을 때 멋진 장면들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특히나 지난 시즌 챔피언 팀 아니겠어요, KT 로스터는? 그렇죠. 예, 그래서 1승 뒤에 상대고요. 네.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주성우 선수가 앞마당 지역에도 가스러시를 같이 해줬다면은 이 가스통 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SCV로 깨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린으로 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바로 질럿이 난입할 수 있게 예,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면 지역의 벙커가 완성되고 질럿은 난입하지 못했고 전태영 선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전태영 선수도 지금 정말 잘 맞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요. 뭐 앞에 이렇게 내 본진 쪽에 건물 짓고 말해도 차차 가는 겁니다. 전태영도 그게 좋아요, 뒷심이. 네. 뒷심 이제 흔들기 이런 것들이 좋은데 어찌됐든 그 프로토스는 정상적으로 태클을 밟으면서 드라군으로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채비를 갖춰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스를 좀 늦게 먹었기 때문에 팩토리라든가 다른 테크 건물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권이라든가 주도권은 주성우 선수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태환 선수가 뭐 SCB로 상대방이 지금 기지를 예, 완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하는지 다 보고 있고 정윤 지역에 뭐 압박이 온 것도 없고 당한 것은 게스러시. 예, 게스러시 당했을 때 상대방이 앞마당에 MB에 지어주면서 질럿 못 오게 하고 앞마당도 늦춰주고. 예, 결국 지금 상황은 전태환 선수가 정말 그 가스러시 당한 상황에서 베스트한 판단으로 예,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걔네들의 주도하기 뭔가 보여주겠지만 지금 그 시점 아니고 이거 팩토리 들리네요. 예. 이제 팩토리 두 개 올라가고 있고 앞마당과 이제 본진에서 계속 두 군데를 동시에 지금은 확보를 하고 가스 투톱에 그렇죠. 열을 올리고 있죠. 이때 이제 드라곤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돌려가면서 벙커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트리플을 할 것이냐 아니면 테크를 확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프로토스의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자, 지금 화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김재원 주장은 지금 두 손 모아서 지금 승리 기원하면서 보고 있어요. 팀 만들어지는 첫승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 일단은 주성호 선수는 옵저버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이 어떠한 태클을 올리는지 정확하게 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드래곤으로 압박을 하면서 툭툭 두드려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옵저버가 나오는 순간에 상대 기지를 보고 그때 맞춰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스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태크가 느리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세 번째 넥서스를 빨리 짓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압박하는 척만 해주고 세 번째 넥서스를 빨리 지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프로 SCV가 있으면서 프로토스의 트리플 타이밍을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래쪽에다가 지은 게 아니라 위쪽 12시 방향 쪽에다가 넥서스를 소환을 하면서 드라군이 이동하는 모션을 취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태영 선수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압박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의 목적은 트리플을 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찬은 철저 봉쇄! 네, 그러면서 이제 주성욱도 치고 나가는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주성욱 선수는 뭐 가장 일반적으로 예 압박을 하면서 세 번째 넥서스 이후에 4게이트 예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오쪽으로 보고 상대방이 다수의 팩토리를 늘렸는지 아니면은 뭐 팩토리 이후에 또 다른 테크를 올리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맞춰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주성욱도 시즌하면 바뀌면서 확실히 심기일전했는지 괜찮나요 플레이가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제 테라를 상대로 이제 패배는 없었습니다. 공식전에서 2승이나 있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 신예 프로토스 중에 첫 손에 꼽히는 선수가 바로 이 주성우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KT도 두 명씩 그 종족별로 두 명씩 센서 쓰고 있었는데 이 역할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이맥 같은 경우는 예, 일단은 프로토스가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세 번째 멀티 지역을 예, 언덕 지역까지 같이 수비를 하면서 일단 수비하기가 좋은 예,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전태현 선수가 그런 점을 과연 어떻게 노릴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일단은 옵저버가 왔을 때 예 오 아 드랍시 예 드랍시는 변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쪽으로 상대방이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박이 이쯤 압박이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벙커를 한참 두드리다가 거의 깰 듯한 기세로 올 텐데 이제 압박을 하지 않고 병력을 뒤로 물렀다라는 것은 자 옵저버 저기서 우양으로 하면 이게 팩토리 캐스트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것들 확인하겠죠. 네. 팩토리 3개를 봤다라면은 일단은 스타포트를 지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 정면 지역으로 계속 압박을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성이 네. 스타포트 위치 빼고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만 네. 못 보고 있어요. 스타포트가 포인트인데 스타포트로 이동할 수 있는 옵저버의 동선 쪽에다가 터렛을 건설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드랍십 안 걸린 상태에서 벌처라든가 탱크가 드랍이 돼서 추가 멀티를 깨고 그다음에 프로토스의 태크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주성우 선수가 지금 느끼기에는 상대방이 팩토리 3개에서 예 강하게 한번 정면으로 압박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병력을 전진 배치합니다. 전진 배치했을 때 드랍십으로 상대방이 후방을 노려서 12시 지역의 그런 언덕 지형을 노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래도 진작에 만들어놓은 바일런이 봤어요. 예 스타일이거든요. 드랍십으로 흔들고 네. 지상 병력 예 하고 예 그러면서 지금 예 이동 경로가 예 바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캐리어 예. 가기 일보 직전 누구나 나는 제일 위험한 지점 근데 양갈래로 가고 있어요. 예 양갈래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엉뚱하게 이제 예. 그 상대방 프로토스가 물론 옵저버로 지금 따라 붙었어요. 꽃무늬에 따라 붙기는 했는데 어느 쪽을 막아야 더 확실하게 이득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지금 주성우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뒷길에 자리를 잡고 예 이 중립건물 예 이것을 시즈탱크 시즈 모드로 깨고 난 뒤에 뒷지역을 잡으면서 예 그 지역을 완전히 사수하겠다는 네. 그런 모습인데 그 지역에 스타게이트가 지어져 있어요. 네. 거기 다 맞는다는 겁니다. 주요 건물 다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정면 때문에 지역이 지금 중요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면 지역에 들어오는 공격인데 이 공격을 잘 막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 공격을 확실하게 시도를 할 거면은 그 셔틀까지도 지금은 동반된 이런 공격을 해야 되고 뒤를 들었거든요. 예? 네. 빨리 판단을 주성 돌아올 것인가? 공격을 할 거가 빨리 판단해. 네. 지금 돌아와서 한번 맞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순을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도 예, 곤지까지 곤지 얇게 들어갔습니다. 예, 스타게이트가 네. 완전.
장악되는 상황이고 배럭까지 쥐어주면서 상대방이 유닛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 정말 준비된 전략이에요. 벙커에 남아 아니네 뭐 드랍스가 나름 얘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많이 낚아냈어 지금요. 병력 위치가 안 좋고 그다음에 드랍식으로 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는 병력을 드랍식으로 퍼 나누면서 시야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게다가 여기 입구까지 길까지 좀 길막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네. 예, 전태현 선수가 예, 이 지역의 병력이 뚫리더라도 예, 후속 병력 모으면서 또 드랍식으로 12시도 견제해줄 수 있고요. 야세이 남았죠. 캐리어 작전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예, 뒤쪽에 범퍼까지 탱크 드랍식 예, 이미 스타게이트를 어느 정도 깼고 자원적인 타격과 유닛 피해를 줬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의 병력은 잡혀도 돼요. 그리고 아직도 잡히지도 않았어요. 살았어요. 정태학의 난전이 지금은 예. 주성웅 선수의 아, 좀 그 확실하지 못한 판단에 언덕이 탱크 언덕이 올리면 되죠. 아 여기저기 다 언덕이 탱크 프로브만 그냥 야, 점사해서 전태학 예, 프로브만 점사해서 잡아버리고 이거 신경 쓰는 동안에 뒤지역 병력 또 올 수 있고 여기 탱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 예 정말 주성웅 선수 아 정말 지금 스타게이트 위치가 이보다도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팔게임단 첫승. 재팔게임단 첫승입니다 오늘이요. 아 전상욱의 한방. 아 하필이면 거기 스타게이트가 있어서 캐리어 작전 완전히 망가졌어요. 전태양의 흔들기 멀티태스킹 그저 흔들기만 할 줄 아는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흔들어서 게임을 이기고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에이스로 급성장했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중간까지만 잘한 뭐합니까. 이겨도 지지 말라고 아싸 세레머니 방금 이것까지 나와야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전태양 선수가 준비되어 있던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SK와의 그 개막전 첫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전태양 선수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던 선수였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드는 경기를 이었습니다. 네. 사실 최악의 첫주 아닙니까? 8라운드 SK 다음에 KT니까 1승 1패는 끝났어. 완전 성공을 한 주죠. 예, 기댈 곳이 없는데 패배만 기록했다. 이러면은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좌절을 하느냐 그거를 딛고 일어나느냐는 선수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딛고 일어났고 세트 스코어 3대2가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KT가 그 강팀을 끝까지 물고 들어지면서 모든 에이스가 승리를 거두는 이런 양상을 만들었다는 거 재팔게임단에 후원 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걸 후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두 배, 세 배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꾹 물고 늘어졌다. 앞에 두 경기 다 3대빵 아니야라고 했는데 뒤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짜릿한 재팔게임단 나온 첫 승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재팔게임단 오늘 경기의 승리로 정말 이제 선수들이 늦게 준비한 만큼 뭔가 적응이 안 됐던 모습이었는데 결국 승리를 쌓으면 쌓을수록 이 무대에 적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에게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바쁘기 때문에 사실 적응 부담감 이런 것들은 그냥 감정의 사치입니다. 바로바로 하던 대로 팀에서 역할 하던 대로 승리 거둬주게 되면은 이 다섯 장의 카드 30승 넘는 선수가 3 그리고 40승 넘는 선수가 2 이렇게 강력한 다섯 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 다른 팀에게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그럼요. 그런 예상도 있었거든요. 그 예상대로 좀 승승장구하면서 새로운 게임단 그리고 멋진 게임단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시동이 늦게 걸려도 천천히 가도 믿습니다. 대팔 게임단이 그런데 그렇게 이런 깔아놓고 하다 빨리빨리 정정된다면 더욱더 고맙고 더욱더 재미있는 SK 플래닛 프로리그 시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게임단 이겼다니까요. 오늘 KT 잡고. 그렇죠.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8게임단. 예, 여러분의 그런 응원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KT 놓고 말하면 KT 같은 팩터들 지금 2패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1경기밖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1경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좀 54경기를 하면서 여유있게 이제 순위를 뒤집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겨야 돼요. 3연패는 진짜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KT로부터 다음 경기 준비할 테니까요. 다시 많은 분들 이렇게 현장에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꽉 차게 찾아와 주시니까 뭐 이제 오늘 한 팀은 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두 팀 다 신나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예 승승패패패 이 공식이 이전 경기에서 지금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그런 기용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경기 모두 다 보내드려.